살찌우기입니다. 인형의 자세를 잡아줍니다. 종이를 잘게 찢어줍니다. 발목부터 차근차근 붙여줍니다. 도구를 활용해 평평하게 다듬어줍니다. 살색 한지를 준비합니다. 얼굴부터 차근차근 붙여줍니다. 살찌우기가 끝났습니다. 개성 입히기입니다. 개성 만들기는 머리, 옷 순서로 진행됩니다. 짙은 색과 연한 갈색의 색한지를 밀가루 풀과 목공용 풀을 섞어 바릅니다. 한지를 길게 찢어줍니다. 각각의 가닥을 모아 따줍니다. 짙은 색 한지를 뒤통수부터 차근차근 붙여줍니다. 이마의 중심을 기준으로 목공용 풀을 바릅니다. 댕기머리를 붙일 위치를 확인합니다. 구렛나룻을 만들어줍니다.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가닥가닥 붙입니다. 댕기머리를 붙여줍니다. 댕기와 신발을 신겨줍니다. 인형의 허리부터 무릎까지 길이로 색한지를 잘라줍니다. 인형의 사타구니 부분에 맞춰 잘라줍니다. 목공용 풀을 바르고 한쪽씩 붙여줍니다. 속바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치마를 만들 색한지를 준비합니다. 목공용 풀로 붙여줍니다. 실과 바늘을 준비합니다. 치마 윗부분을 꿰어줍니다. 치마를 입혀주고 매무새를 다듬어줍니다. 흰색 한지로 치마 허리춤을 만듭니다. 치마가 완성되었습니다. 한지를 준비합니다. 인형의 상체 크기에 맞게 자릅니다. 곡선 모양의 소매를 만들어줍니다. 상체 크기를 잽니다. 등판 모양에 맞게 잘라줍니다. 목공풀로 붙여줍니다. 앞부분은 2등분해서 만들어줍니다. 한쪽씩 붙여줍니다.
소매도 한쪽씩 붙여줍니다. 반대쪽도 완성시켜줍니다. 흰색과 붉은색 한지로 깃을 만들어줍니다. 붉은색 한지로 옷고름을 만들어줍니다. 수채 물감으로 연하게 화장해줍니다. 이렇게 인형이 완성됐습니다. 똑같이 만들 수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